요즘 미술계에선 이회화 작가의 그림이 주목받습니다. 바로 송수민 작가인데요. 꽃, 풀숲 같은 자연 요소부터 일상과 사회의 다양한 사건들까지 카테고리를 넘나드는 여러 이미지들을 모아서 평면 캔버스 위에 풀어내는 작가죠. 흐릿한 듯 화사한 선, 모호한 경계가 주는 몽환적인 느낌, 빳빳한 표면에 때론 거친 질감까지 1차원 평면이지만 세련된 색감과 질감, 요소들 간의 색다른 배치로 회화가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을 제대로 선보이는데요. 하지만 송수민의 작품은 단순히 아름답기 때문에 주목받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엔 섬세한 시선과 작업을 향한 진정성이 녹아있죠. 덕분에 송수민의 그림은 현재 미술씬 여러 곳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각종 페어와 갤러리부터 대안공간과 미술관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대중부터 전문가의 마음을 고르게 사로잡은 작가 송수민. 그의 그림은 왜 주목받는 걸까요? 송수민 작가의 작품들은 한눈에 아름답습니다. 화면에 채운 화사한 꽃잎들, 그 모습이 마치 팝콘 같기도 하고 참 사랑스럽죠. 특히 실제로 보면 그 매력은 더 돋보여요. 새하얀 꽃잎들을 보고 있으면 그 뒤에 형광등이 켜져 있나 싶을 정도로 유독 아름답죠. 작가는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위해 먼저 다양한 이미지를 모읍니다. 자연의 풍경과 일상 속에서 미적인 이미지를 모으죠. 그리고는 그걸 꾸준히 관찰해요.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일정한 시각 패턴이나 이미지의 조합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과정을 통해 조형적으로 아름다운 화면 구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때문에 작품을 처음 봤을 땐 꽃처럼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그대로 따라 그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알고 보면 단순한 묘사가 아닌 조형미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담겼음을 알 수 있죠. 송수민 작가의 작품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풀잎부터 뒷배경까지 전체적으로 바른 듯한 색감. 이 색감이 또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동시에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이건 실제로 보면 그 진가를 발휘해요. 사실 회화라는 게 익숙한 미술이기도 하고 주로 평면의 그림이다 보니까 독특한 매체를 사용한 작품이나 퍼포먼스에 비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가 쉽지 않잖아요. 작가도 이걸 알고 있었대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평면 회화 작가로서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바로 물감과 붓을 활용한 거죠. 그의 작품은 색감이 도드라집니다. 그런데도 두껍게 물감을 바른 흔적도, 색을 진하게 칠해 답답한 느낌도 전혀 없어요. 오히려 색감이 맑게 드러나죠. 이건 면 캔버스에 물감이 스민 듯한 자연스러운 느낌을 원했던 작가의 의도였습니다. 이를 연출하기 위해 작가는 캔버스에 물감을 칠하고 사포로 갈아내는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럼 작가가 원했던 특유의 색감과 더불어 표면의 질감까지 자연스럽게 표현되죠. 덕분에 송수민의 작품은 회화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맛을 제대로 살립니다. 색감과 질감이 어우러지면서 아련하고 섬세해요. 회화만의 아름다움을 살리기 위해 그 고된 작업을 반복한다는 사실은 작가의 진심을 보여주기도 하죠. 때문에 이렇게 탄생한 작가의 그림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갤러리나 페어에서 한눈에 빠져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송수민 작가가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작품 속에 작가만의 특별한 시선을 담기 때문인데요. 송수민 작가의 목표는 시각적인 미,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모습 뒤엔 반전이 하나 숨겨져 있죠. 푸른 풀잎들 위에 동글동글 하얗게 피어난 꽃을 그린 이 그림, 사실은 꽃을 그린 게 아니에요. 화산이 폭발할 때 흩날리는 화산재죠. 딱 봐도 자연 풍경을 담아낸 작품 같았는데 작가는 화산 폭발이라는 재난 상황을 표현했다니 완전 반전이죠. 다른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에 무성하게 자란 들풀과 꽃송이들, 그 한가운데 정체를 알 수 없는 분홍빛의 무언가가 있는데요. 뭉게뭉게 피어나는 모습이 풍성한 꽃 같기도 한 이건 사실 화산이 폭발할 때 뿜어져 나오는 연기입니다. 솟아오르는 뿌연재를 일부러 꽃의 색감과 비슷한 연분홍색으로 칠해서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이처럼 그의 작품은 알고 보면 자연재해나 재난의 순간을 담은 경우가 많아요. 반전을 심어놓는 이유는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에게 가장 큰 재난이 있었죠. 바로 코로나19. 동시대를 사는 작가에게도 이번 재난은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뉴스에서만 보던 나와는 멀다고 생각했던 재난재해가 결코 먼 일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된 거죠. 심지어 이번 팬데믹은 꽤 오래 지속됐잖아요. 이에 작가는 어느 순간 일상과 재난이 구분될 수 없겠다 생각했대요. 두 요소가 함께 맞물려 있는 게 결국 우리의 삶이라고 본 거죠. 그렇게 작가는 아름다움 속에도 고통이, 잔혹함 안에도 희망이 공존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대로 작품 세계에 옮겨집니다. 그러다 보니 반전이 담긴 그림이 탄생하게 됐죠. 처음부터 작가가 지금 같은 이미지를 작업한 건 아니었어요. 원래는 뉴스의 한 사건을 정해서 그 보도사진이 남긴 잔상과 작가의 감정을 그대로 그림이 그렸대요. 일부러 사건의 중심은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자신의 시선에 집중한 거죠. 그러다 보니 점점 머릿속에 남은 잔상에 대해 더 좁고 깊게 탐구하게 됐는데요. 이게 그림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초기작들은 좀 더 멀리서 풍경을 바라보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의 작품들은 시선이 훨씬 가까이 있는 식으로요. 즉 작가는 어떤 대상이든 그를 관찰하고 느끼는 자신만의 시선에 한결같이 집중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의 대상은 주로 우리와 동시대가 되곤 했죠. 바로 이 점이 지금의 사회를 관찰해 작품으로 표현하는 현대예술가로서의 송수민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미술관과 공모전에서도 작가의 세밀한
세밀한 시선에 주목하는 것이죠. 이처럼 섬세한 노력으로 살린 회화의 맛, 눈을 사로잡는 작품 속 조형미, 사회를 향한 작가의 시선까지 이 모든 게 어우러진 작가의 작품은 그 자체로 다양한 감상을 이끌어냅니다. 그의 작품 앞에서 누군가는 위로가 되는 자연 풍경 덕분에 편안한 순간을 누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이면에 담긴 재난재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랄 수도 있겠죠. 또 그 모순적인 장면들을 하나의 작품에 담아내려고 했던 작가의 노력과 끈기에 감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송수민 작가는 작품을 본다는 건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예술가로서 작품 속에 특정 의도를 담지만 관객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죠. 그보단 관객 역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그만의 해석을 하길 바란다고 해요. 그래서 작가는 일부러 작품 안에 하얀 여백을 만들기도 하고 재난의 장면을 자연 풍경 뒤에 숨겨놓는 등 여지를 줄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관객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죠. 또 작가는 고여있는 생각에 예술로 환기를 주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그림 속 요소가 무슨 의미인지 일일이 설명해주기보단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하죠. 작품을 계속 보다 보니 처음과는 다른 느낌이 들 때, 짐작한 것과 완전히 다른 걸 발견해서 놀랄 때, 그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던 관념이 깨지고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길 바라는 겁니다. 때문에 송수민 작가의 작품을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전과는 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작가는 이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앞으로 그가 우리에게 또 어떤 새로운 시선을 안겨줄지 기대하게 됩니다. 단번에 눈길을 끄는 아름다운 작품 속 그만의 독특한 시선으로 많은 이들의 다양한 감상을 끌어내는 송수민 작가. 그런 그에게 지금 대중들은 물론 미술계 전문가까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금껏 회화 작업에 대해 누구보다도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준 작가. 이 순간에도 여전히 매일같이 정해둔 시간 작업실에 출퇴근하면서 작업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송수민 작가가 현재 미술계의 이목을 끄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만들어낼 작업 세계, 그 미래가 더 기대되기 때문은 아닐까요?